최근에 업계별로 해외 영업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해외 주무대로는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의약 시장은 평균 10%가 넘는 고도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혈액 제제 분야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인지도 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수 4위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의약 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11.8%로 전망되며 전 세계 평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현재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의 현지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나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도 늘고 있는 상황. 특히 혈장 사업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새 사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신 옥십자는 이달 초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혈액 제제 플랜트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적십자, 현지 제약사 등과 혈액 제제 임가공 및 플랜트 사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혈액 제제 플랜트 사업은 현지에서 혈장 공급을 돕고 혈액을 원료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통칭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적십자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씨 녹십자는 플랜트 설립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씨 녹십자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 제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사업권을 최종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3자 간 협약이 향후 현지 내 원활한 원료 혈장 확보를 이끌고 성공적인 글로벌 플랜트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십자랑 제약사랑 업무 협약을 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혈액 제제 기술력을 높이 인정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계약이 남아서 본 계약 이후에 저희가 좀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지씨 녹십자가 현재 정부와 신사업에 나섰다면 SK 플라즈마는 수출로 또 다른 성과 쌓기에 나섰습니다. SK 플라즈마는 자카르타의 혈액 제제 플랜트를 수출하는 데 성공, 지난달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SK 디스커버리의 자회사인 SK 플라즈마는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사인 대웅 임피온과 함께 혈액 제제 플랜트 수출에 집중해 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5년 완공될 예정인 플랜트 시설은 향후 연간 100만 리터의 원료 혈장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혈액 제제라는 특수 사업을 기반으로 의약 소비 강국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에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매일경제TV 길금입니다.